끝으로 오늘 뉴스지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역사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뉴질랜드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커리큘럼을 마련해온 과정을 보면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뉴스지에서 만나보시죠. 뉴질랜드에서 외국인들에게 낯선 풍경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언어로 표시된 간판과 안내문들인데요. 영어 이외의 언어는 바로 마오리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마오리인은 탕아타 회누아라는 뉴질랜드의 원주민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 사람 7명 중 1명이 마오리인이라고 하죠. 뉴질랜드는 비교적 원주민의 전통 문화를 존중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한편으로는 관광용으로만 발전시켰을 뿐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마오리인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마오리당의 대표가 전통 목걸이를 하고 의회에 참여했다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을 당했는데요. 이후 복장 규정은 폐지됐지만 마오리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을 증명한 사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내년부터 도입되는 역사 교육 과정에 마오리인의 역사가 추가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뉴질랜드 교육부는 2020년 한 해 동안 교사와 교육 전문가, 학자들은 물론 마오리인과 이민자, 장애인 커뮤니티와 협력해 교육 과정을 만들고 보완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서로 다른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아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오리 원주민과 이민족의 유산이 오늘날 뉴질랜드를 이루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에 정착한 역사부터 식민지 역사, 마오리 원주민들과 백인들의 갈등, 그리고 와이탕이 조약 등에 대해 마오리인들의 관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학생과 교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 결과 마오리인들은 뉴질랜드 특유의 이중 문화를 잘 반영하며 젊은 세대의 인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오리인들과 함께 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협업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미래는 과거에서 시작된다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뉴질랜드 사회는 모두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